Good morning, Bitcoin. 네,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코인360 페이지로 오늘도 방송 힘차게 시작을 해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오르고 있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는 내리고 있네요. 비트코인 SV 8% 급증 중입니다. 자, 오늘 상위권 시장도 혼조세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리플 상승 많이 하다가 숨고르기 들어간 상황이고요. 바이낸스 코인 11%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혼조세의 수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가치는 이런 혼조세 와중에 1800억 달러 넘어섰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8% 기록 중입니다. 자, 그래프 코인 360과는 수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 국면에 들어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요. 1개월 차트를 보시면 일단 급등 나와준 후에 견조한 박스권 내에서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7거래일 차트로 확인해 봤을 때도 일단은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하루 동안 역시 상승 흐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네요. 리플 같은 경우는요. 최근 IMF나 월드뱅크와의 협업 때문에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네, 7거래일 차트 상승세 한 달 차트로 넘겨보셨을 때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어쨌든 긴 추세상으로는 상승 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연간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올랐다고는 해도 실망스러운 상황인 건 맞고요. 이건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대부분 그래도 혼조세 속에서도 오르는 코인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20위권까지도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요. 네. OKX, 디지피닉스, 바이낸스 거래량 늘려주면서 1, 2, 3위 기록하고 있고요. 업비트는 현재는 순위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 31위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 옵스 그리고 밸런 토큰이 상장 완료되면서 공지사항이 떴네요. 네, 어제 오후 3시 상장이 됐습니다. 가격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나란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상승하면서 900% 넘게 급등하고 있는 밸러 토큰을 제외하고는 사실 알트코인들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네요. 업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업비트에서 또 공지사항을 좀 보셔야 돼요. 상장 관련 사칭 메일, 네, 주의하라 라는 그런 공지사항이 떴네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역시 오르고 있고 메디블록 16% 급등세 이어갑니다. 하지만 혼조세 쪽에서 그 밖에 크게 눈에 띄는 상승세 보이는 종목은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의 랠리가 필연적이냐라는 질문 던지면서 CCN의 기사로 다우지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죠? 다우지수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지표가 워낙 탄탄하게 좋고 또 그 무역 지표 같은 것도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제일 부러운 것들이 50년 최저의 실업률이죠. 50년 최저 실업률에 미중 무역 전쟁의 기조도 좀 완화되고 있는 것들이 호재로 여겨지면서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자산들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이유는 많은 자금들이 일단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고 약 65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자산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동시에 늘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불안해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여다봤습니다. 여기에 뮬러 특검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결론도 어느 정도 났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뮬러 특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 대통령직이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모호하게도 이게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또 영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어쨌든 이것이 미국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에요. 오늘 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올라줬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장 어제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대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시 한번 5200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는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조시 레거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트위터에 2014년과 15년 사이 이 약세장이 약 216일간이 지속됐고 그 이후에 상승을 했다. 상승을 하려면 어느 정도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크립토 햄스터라는 사람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5년과 16년 사이와 2018년, 19년 사이의 그래프를 봤을 때 강세장은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Bump and Run Reversal Bottom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투기 심리로 인해서 급등세를 연출한 후에 형성되는 반등 패턴입니다. 1997년에 주식과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이 책에 실리기도 했던 그런 기술적인 지표인데요. 리딩인, 일단 진입을 하고 범프하면 한번 탄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런입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것, 약세장은 끝났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주식 비트코인 시장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위주로 이런 그래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의견인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 보이시나요? 네,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면서 약세장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술적인 차트 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가격에 대한 차트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특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코인들, 바이낸스 코인, 라이트 코인,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테조스, 비트코이니스가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비트코이니스도 역시 자, 이런 알트코인들의 강세 속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바닥이 아마 지금이다. 결국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만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된 소식인데요. 벡트 플랫폼 런칭이 도대체 언제 될까? 아마 본인들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CFTC의 승인이 늦춰지면서 뉴욕에서 먼저 비트라이센스를 얻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4월 18일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CFTC가 지금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라이센스라도 먼저 획득을 하면 조금 CFTC로부터 승인을 받기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잘 벡트에 대한 프로세스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리고 CEO 자체가 지난주에 발표했듯이 페이팔이나 구글의 전 기술 임원들도 지금 벡트에 조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자, 인도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자, 블록체인은 되는데 또 암호화폐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은 모두 거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ICO를 포함해서요. 블록체인은 되고 암호화폐는 되지 않는다. 자,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쪽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네요. 인도도. 그렇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관련된 쪽에서는 승인이 됐고, 이거 역시도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규제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다 라는 좀 모호함이 또 남겨졌다고 해요. 코인베이스 관련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작년 한 해의 매출 순익 발표가 됐는데, 특히 영국에서 740억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얻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어쨌든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기록한 상태이고요. 더 주목할 만한 것들은 지금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룹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약 2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VC 펀드,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의 펀드들이 지금 벡트에 투자를 했고요. 이렇게 VC들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들이 활발했던 한 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 VC들이 약 8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투자를 작년 한해 했다고 합니다. 꽤 큰 금액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길 바라고요. 코인베이스 소식 한 가지 더 추가해보면, 지금 코인베이스 전체적으로 약세장 속에서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거 관련된 서포트 소식도 있고, 또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코인베이스가 한국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11개 나라에 동시 진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활발하게 거래소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옵션 거래소에서는 4월 선물 0.48% 올랐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1% 넘게 뛰면서 5,320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금요일 시황과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어제 주신 의견들 담아서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김서영 양과 함께 주말 시황들 체크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